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목요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네스터 간사님이 오늘 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요. 아, 우리 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네스터 간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딸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해지고자, 정말 당신의 좀 킹덤을 정말 이 땅에 펼치고자,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딸의 필요를 아시는 주여, 당신이 그 당신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여, 주님, 정말 이 딸의 필요를 온전히 다 채우시고, 정말 사역하고 일하고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아, 정말 이렇게 ABM 섬기고 ABM에 계속 잘 정렬돼서 정말 이렇게 저희 ABM과 함께 하게 하신 이 에스더 간사님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피로를 다 채우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세세토록 다 피로를 아십니다. 그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지어다. 속도를 내서 천사들은 다 빨리 가져다가 줄지어다. 요즘 기능부 엄청 나가네. 와우, 지저스네. 와, 지저스네. 딸의 깊은 곳에 소원을 아시는 주여,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 그냥 주님의 그냥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막 바람이 쑥쑥쑥 나가네, 그냥. 축복하는데. 선교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처음 시작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님도 그걸로 또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네. 진짜. 이렇게 축복한 적이 별로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항상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먼저 구하는 우리 애써한 하나님에게 주님이 더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혜정 간사님이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시죠. 예. 네. 우리 아주 그냥 우리 ABM의 이두 날개가 다 오늘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 사역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이혜정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 정말 그 처음에 그 시편 이제 그 기자가 23장에 한그맨 끝절이죠. 이게 6절인가. 그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면서 이 맞춘 시편의 그 기자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가 얻어져서 쓴그 찬양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진짜 이 그게 우리 이혜정 간사님의 고백이고 그 바람이구나라는 게 그게 이혜정 간사님의 그 전부이구나라는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렇게 이혜정 간사님의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 고백을 다윗처럼 한것 같은 정말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그 아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정말
반드시 따르리라. 우리 평소에 살 때는 반드시 따르리라고 하면서 믿고 살고, 또 죽을 때는 정말 반드시 따랐구나. 그분이 정말, 나는 정말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거했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혜정 간사님의 정말 가장 원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저걸 지금 고백해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예정 간사님 평생을, 그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평생 자기 자신을 들이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물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이죠. 우리지만 이제 또 보여지는 집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정말 온 평생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이라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예정 간사님을 평생 따를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정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편이 축복 한번 해주시고. 주여, 우리 예정간사님, 주여 그 능력과 찬양과 말씀 전환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세계적으로 주여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할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멘. 속히 올지어다, 속히 올심을 앞당겨질지어다. 네, 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알렐루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안 됩니까? 아, 얼마나 기름 부음이 많은데요. 우리 ABM에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이제 계속 내보내려고 그러죠. 자, 오늘은 사미엘 간사님과 아니, 애들 이 편지가 하나. 이기쁨 간사님이 이제 오늘 사역을 해주실 건데,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키드 세션, 키드 주니어 세션인데, 주니어들은 지금 시험 때문에 지금 아주 바빠서 아마 별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키즈들이 간증을 해주시고, 우리 사미엘과 이 기쁜 간사님, 우리 저기 주니어 맡으신 간사님들께서 오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래요. 저 화면 네, 예민이 띄워주세요. 먼저. 예민이 먼저 해봐. 일단 이걸 하면서 퀴즈라는 걸 ABN 퀴즈라는 거 하면서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같을 때는 잘 어려우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과제에서도 성경 말씀 그래서 키즈클럽에서 친구들 많이 이렇게 여러 같이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니까 좋다 이거지? 네. 그리고 변한 점은 퀴즈 근데 잠깐 하면서 엄마가 변한 누구야? 점은 엄마 5기 2반 이우연이라고. 오, 어쩐지 지금 얼굴이 이렇게 그 되게 닮았다, 그지? 이민정이 되게 닮았다. 아, 엄마가 여신당원이야, 완전. 아주 반의 분위기를 그냥 휘어잡고 계신 엄마인데, 어휴, 이 딸도 그냥 이 반의 분위기를 딱 잡을 딱 그런 스타일이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그럼 그래서, 애기 봐봐. 야, 용감하게 이렇게 간증 나오고 해봐, 얼른. 변한 점은요, 그 성경 말씀을 과제로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으셨고, 아,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알게 됐어요. 기재하면서. 그 키즈클럽에서 배우는 게 뭐야? 뭐 어떤 게 얻어지는 것 같아?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지었지라는 걸더 알고 싶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자꾸 알고 싶어지는구나. 네. 교회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별로 가르치진 않았어? 네, 그냥 혼자는 말씀만 뭔가, 가르치고. 네. 그래. 역시 애들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정체성이 없이 말씀을 배운들 뭐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연사 학교가 아니잖아요. 정체성 학교지.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정체성이 들어갈 때 저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이 정말 간증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예민이 주님. 우리 예민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이 더하고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이 더한다 그랬는데 아버지,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정말 선포합니다. 우리 예민이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것 같아.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이 직접적인 사역과 연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 예민이가 그냥 보통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할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적으로 주의 이 어떤 사역을 할것 같다라는 감동이 오네.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많이 주실 것 같아. 너 계속 하나님 말씀 잘 배워, 알았지? 이 시대의 리더가 아마 리더로 주님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엘리미가 나온, 엘리미. 안녕하세요. 엘리미는, 저기 키즈클럽인데 지금 누구 딸인가? 오기시반 하순옥 딸입니다. 아, 순옥장. 다 엄마들이 참, 대단한 엄마들의 딸들이 주로 역시 이 부모의 그 딸의 그 자녀라고 그건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우리 하순옥 자매님이 또 날리고 있잖아 지금. 니네 엄마 지금 학교하면서 많이 바뀌었냐? 니네 엄마가 학교하면서 바뀐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잠깐. 여기서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예? 여기 저 반에서 얘기하는 거와 집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르면 이거 곤란해요. 다 드러나니까. 엘리미는 어떻게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 학교하기 전과 후. 예전에 저희 엄마는 항상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내고 다 드러나네요. 다 드러났나. 그렇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좀더 저한테 사랑도 많이 부어주시고 네, 사랑을 그냥 많이 나눠주시고. 부어줘요. 엄마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네. 역시. 그래서 엄마가 바뀌니까 참 좋지. 네. 그치, 맞아.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돼요, 집안이. 엄마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거든요. 아빠보다도 엄마가 딱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싸해. 아빠가 좀안 좋더라도 또 엄마가 옆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 띄우면 금방 또 프리퀀시가 바뀌어질 수 있거든. 근데 이 엄마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집안도 제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집안 자체가 싹 된대. 우리 남편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니까. 그래, 우리 옐리미는 뭐를 간증하고 싶은가? 첫 번째는 예전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게 되면서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이 되고 또제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그 말씀들이 실현적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너한테 레마로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는다 이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줬던 것이 가슴으로 온다 이거지, 지금?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생각, 삶이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어? 일단은 저희 가족 관계가 동생들이랑 엄마, 아빠인데, 원래 트러블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울고 그랬는데, 키즈클럽 하면서 동생들이랑도 거의 트러블이 없고, 엄마, 아빠도 지금
거의 싸우지도 않고 엄마 아빠도 안 그냥 싸우고 여러분 싸우면 다 드러나요 여기서 엄마 아빠도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예전 키즈클럽이 되게 파워풀한가 봐 응?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야아 좋습니다 참 그래 근데 엘리마 너는 그 혹시 과학 막 이런 거 수학 이런 거 관심 있냐? 수학, 잠시만. 과학은 좀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뭐 네. 수학은 괜찮은데 나는 네가 이공계 쪽으로 엔지니어나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온다. 네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 이게 좀 디테일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뭘 하나 파면 싹 팔아야 했는데 너가 이렇게 수학적인 머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과학 수학 얘기를 한 거거든. 너가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거 하면 참 잘하겠다 싶어. 그리고 너 뭐를 이렇게 끼워 맞추고 디테일하고 이런 성품이 있지 않니 너한테? 디테일한 거. 그리고 집중하는 거. 뭘 하면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참 잘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있어도 모를 때가 많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이 딸이, 정말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다 계획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잘 하십니다. 아버지, 이 딸한테 제가 말한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한 것이면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더 개발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재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더 개발되고 개발돼서 어머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돼서 다른 애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왕좌왕 가운데서 자기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뇌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더더더 확장될지어다. 두뇌가 좋아질지어다. 아멘. 그리 내 것을 아멘. 믿고 선포하더라. 자 우리 아멘. 시온이 나올까? 시온이. 성교사님 간증 하나 더 있어요. 그래. 미안, 미안해. 나한테 다 했는 줄 알고, 내가. 그래. 해봐. 원래 학교 1학기 때는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냈었는데, 2학기 초반에 좀 트러블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좀 사이가 멀어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키드클럽 시작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되게 관심도 가져주고, 그냥 갑자기 와서 말도 먼저 걸어주고, 그렇게 진짜 조금씩. 와 네. 여러분 이 키즈클럽의 파워입니다 이게 예이 우리 간사님들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름 부음이 쑥 가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는 노력한 거 없는데도 친구들이 바뀐대죠 그저 그렇게 이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게다 정렬되는 거 천국에 이렇게 임하면서 다른 애들 괴롭히던 애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정말 간직이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이게 우리 미라클 저기 뭐야 이 학교잖아요. 이 전체가 다 우리는 미라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라클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키즈클럽 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키즈클럽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준비하셨다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위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온이 들어와. 시온이 손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뽑아. 시온이가 어디 있나? 자, 그러면 시온이가 좀 있다 하고 아직 안될 준비가 안된것 같아. 하정이 그럼. 시간이 하정이. 많이 가는 관계로 지금 이제 안 되면 지금 통과합니다. 나중에. 안녕하세요. 시온이 여기 왔다. 시온이. 응? 손을 안 들면 찾지를 못해 우리가. 오케이.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손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통과합니다. 자. 하정이. 하정이, 그 다음에 시온이 할게. 어, 우리 미란 간사님이 우리 저기 아들내미. 하정이 오랜만이다 너. 너 클럽에 들어갔구나. 그래. 얘기해 봐. 일단 제가 어떤 친구가 계속 욕만 쓰고 친구 패고 다니는 애가 한명 있었거든요. 너를 어떤 팬다고? 애죠?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팬다냐. 참, 이 아주 보통 애가 아니다. 걔가 딱 걸렸네. 구원받으려고 아주 그래. 그게 걸렸나 보다. 그래갖고. 그런데 엄마랑 쟤랑 저랑 기도를 하니까 점점 욕도 안 쓰고 친구들도 안 때리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욕이나 때리는 거안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원수가 친구가 됐다 이거지? 야, 이건 아주 파워풀한 간증이네. 그래서 하정아, 그걸 하나님이 왜 그걸 하셨다고 생각하니? 네가 볼 때는. 맨날 때렸던 애가 왜 바뀐 것 같아? 네 생각이라. 왜냐면 계속 욕하고 때리면 친구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기에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걔가 지금 너한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걔네 형도 걔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걔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볼 때는 하정아, 걔가 구원받으려고 너를 건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너처럼 착하게 생긴 애한테 괜히 그렇게 찍적거렸다라는 게좀 이해도 안 가고, 만약에 네가 걔가 너한테 그러지 않았다면, 네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테고, 친구도 안 됐을 것이고, 걔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못되게 하는 애들이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한테 맨날 그렇게 욕먹고 혼나고, 그러니까 분노를 자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착해 보이는데 퍼붓는 게 있거든. 근데 하정한테 너한테 지금 예수님이 좀더 오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는 이게 딱 자신감, 그런 게 생겼잖아. 그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너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된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애일수록 안에 상처가 막 크는 애들이란다. 앞으로도 그런 애들이 너 주위에 있을 거야. 근데 하중아, 나는 성교사님은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삭이라는 마음이 와. 너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않냐? 다 이삭은 받아. 모든 걸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애거든. 근데 너는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는 애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너를 한데 못되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럴수록 아 내가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린 거를 주라는 뜻이구나, 나눠주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너에게 앞으로 그럴 애들이 또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아 나한테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저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한테 저렇게 붙여주는 애들이구나 하면서 하면 하나님 너한테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 너의 데스티니. 너 데스틴이라는 영화 알지? 운명이 너는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마음이 오거든. 엄마 아빠의 그 모든 기도와 그 뿌려놓은 그것들이 너한테 다 너한테 축복으로 다 온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아,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내가 다 누리는 자기 때문에 나누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너한테 더 부어주신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아시겠니? 하나님이 너한테 준비된 게 많어. 오케이? 그리고 또뭐 간증할 거 있어?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는 1학년 때, 한 2학년 되고 난 뒤에 거의 3학년 될 때쯤에는 뭐 놀다 들어오면, 숙제가 하기 싫고, 막,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안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숙제하고 성경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읽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 그러면은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겨.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막 학교에서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하면 하기 싫잖아, 그지? 근데 네 인생에 목표가 생기잖아, 그지? 너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의 운명은 이삭이야. 이삭은 다 누리는 자거든. 너는 돈 걱정도 안 하고 살아 평생. 내가 보니까. 너는 내가 볼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 여러모로. 그래서 그 정말 축복된 자로 많이 나눠주면서 살 거라는 감동이 있어. 너는 나눠주는 자야. 네가 이 운명이.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하나님 주셔야지 네가 나눠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너한테 궁핍함이 없이 살 거야. 이 말씀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 모든 게다
됐으니까 계속 그 선교사님 말, 헉,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라. 어? 하종아? 네. 그렇게 살 것을 믿고 선포하노라. 축하합니다.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은. 아니야, 아까 예림. 누구? 아까. 헤라를 안 한 시온이. 그래, 시온이. 시온이 빼졌으니까. 시온이가 어딨나? 뭐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시온이는 누구 딸인 거? 어, 카페회원. 어? 시온이는 누구 딸인 거? 안 들리네? 카페 회원이고요. 어. 카페 아, 회원. 카페 어, 카페 회원. 어, 야, 카페 회원인데 일찌감치 이렇게 엄마가 학교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들어왔나? 본인이 원해서 들어왔나? 이 키즈 클럽은. 어, 그래, 그럼 얘기해봐. 키즈 클럽에 와서 변한 거. 평소에는 화를 사소한 일에도 냈었거든요. 잘 안 들리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마이크가 너무 멀리 느껴져서. 평소에는 오케이, 좋아. 화를 사소한 일에도 냈었는데 화를 사소해? 그게 뭔 소리야? 아니, 평소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냈대요. 아,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냈다. 오케이, 미안. 어, 그래서. 근데 미라클 키즈 클럽을 하고 나서 어, 누가 음성을 좀 더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잡음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음성을 안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말할 때 누가 음성을 안 하면 잡음이 많아서 듣기가 어려워요. 아, 오케이, 얘기해봐. 화를 낼 것과 안 낼 것을 구별을 잘하게 됐고 오. 짜증이랑 화도 덜 내게 됐어요. 오, 구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는 내지만 무조건 참는 거는 또 당사가 아니니까 그치? 어, 쓸데없는데 그냥 내 어떤 그 감정이 올라와서 화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 어, 놀랍네. 어, 그 분노 조절이 된다. 그 참,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분노 조절이 되는 것 같아? 어, 기도를 평소엔 자주 안 했었는데 하고 나 미라클 키즈 클럽 하고 나서 기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화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지혜가 오는구나. 와, 이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옛날에는 안 했어 별로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아, 네. 여러분 진짜 키즈 클럽 좋은 학교죠. 에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아유 쟤네들은 소망도 없어, 별수 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부모들이 막 말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저주스러운 말을. 요즘 애들은 별수 없어 이런 말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요즘 애들 하나님이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지는 해요, 어찌 보면. 근데 떠오르는 해가 없으면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좀 부모님들이 인내하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들한테 위로하시고 자꾸 조금 부족하더라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고 어, 니네들은 뭐 고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라든가 아유, 요즘 애들은 저래 이런 말 하지 않고 정말 조금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 진짜 정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뒤를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답답한 게 더 많잖아요. 아, 앞으로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탄식만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둔 7천 명들이 막 곳곳에서 있다는 걸 볼 때 아 정말 아 희망이 넘칩니다. 또 있어? 이게 다야. 어, 모든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놀랍네. 야, 집중하고 열심히 하게 됐다. 그 내가 볼 때 시온이 너한테는 굉장히 그, 아, 그 뭐야, 어드벤처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아, 그 호기심도 많고 보니까 아, 뭘 도전하고 그런 어떤 열정이 너 안에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이 열정을 누가 이렇게 아, 이렇게 살려주는 주위의 리더가 조금 부족해서 너가 그게 어떤 화로 변한 것도 있지 않아 싶고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주위에 자꾸 혼내는 사람들만 있고 어?
근데 이거를 정말 이번에 퀴즈클럽에 와가지고 너의 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잠재적인 것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리더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리더를 네가 만나다 보니까 너 안에 있는 분노 조절도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고, 그너 안에 있는 그 어떤 잠재적인 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계속 퀴즈클럽이 이제 시작이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너한테 있는 그 꿈이 있잖아. 그 꿈을, 그 열정을 계속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는 뭐에 아주 용감하네. 내가 보니까 뭐 도전하고 그런 걸 좋아해. 아주 호기심도 많고. 그치? 너 그렇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이 시대에는 수동적인 아이들보다 너무 AI가 다 잡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런 애들인데, 너가 물 만났어 보니까, 물고기가 물 만났어 보니까. 왜냐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너의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윽박지르는 사람들만 너 주위에 많이 만났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는 너가 이제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너 인생이 굉장히 발달하는 게 보여져.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굉장히 너의 인생이 아주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확 돌아,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좁게 왔다면 이 길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게 내가 지금 보여서 하는 소리거든. 할렐루야. 우리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이 딸의 앞날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딸을 통해서 역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딸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 될 것을 믿고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가은, 우리 가은이 저 주니어로 갑니다. 우리 가은이는 이제 여기 우리 자매이면서 또 우리 네, 아마 간사로 아니, 섬기실 잠깐만. 거예요. 이거 뭐? 주니어가 아니고 승찬이는. 여기 퀴즈가 다. 승찬이는 아, 여기 퀴즈는. 지금 올려있지 않은 게 승찬이도 다 뭐야? 있나요? 오케이, 그럼 승찬이. 오케이. 미리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행히 봐서 다행이네. 오늘 승찬이가 해봐, 그럼. 갑서 봐. 안녕하세요. 어머, 그럼 승찬이는 지금 한혜선 간사님 아들이야? 우와. 너몇 살이냐? 몇 살이야? 너몇 여덟 살. 학년이냐? 어? 2학년이요. 와, 1학년이 들어왔어. 야, 대박이다. 너가 아마 최소 연령이겠다. 그래. 야, 이 최소 연령이 우리 승찬이가 안정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봅시다. 그래, 승찬이 해봐. 미야크 커즈 키즈 시간이 넘 기다려지고 성경을 매일 읽고 써서 학교 선생님한테 글씨 잘했다고 잘 쓴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와,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아우 진짜 너무 귀엽다 너. 야, 너 어떻게 그 글을 읽냐? 어? 아, 1학년인데 왜 글을 못 읽어? 1학년이 글을 읽나? 어머, 그럼 학교로 어떻게 들어가? 되게 웃겨. 어머, 아니, 자기 그때 이제 근데 배워요. 자기는 지금 문과로가 되게 큰게 여기 붙었다. 아, 그래? 작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때부터 이렇게 글을 배우기 아유, 그럼 시작했나?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 배워서 들어가지. 아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웃겨.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국민학교를 들어가? 너 초등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읽냐, 그래. 아니, 근데 그건 칭찬해 줄 저기 그것도 아니고 칭찬도 칭찬해 줄 것을 칭찬해 줘야지. 그게 아니, 칭찬이 칭찬인데, 됩니다. 그 칭찬인데. 당연히 돼. 그렇게 칭찬할 게 없으니까. 자, 우리. 아니, 그게 신기하잖아. 아니, 뭐, 지금 우아시대, 우리 진짜 조선시대예요, 진짜. 난 이, 진짜. 야, 승찬아. 그래도 네가 지금 글씨를 이렇게 쓰는 연습을 이제 이 미라클, 저 키즈클럽에서 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그 성경을 쓰는 네. 것을 했더니 자꾸 글씨가 예뻐져가지고 선생님한테 글씨 잘 쓴다는 칭찬을 지금 네가 들은 거야? 네. 오, 그 할렐루야. 성경 쓰고 막 그러는 게 재밌어? 네. 오. 근데 얘는 진짜 엄마 닮아서 그런지 진짜 너 되게 창조적이냐? 이게 보통이 아니다. 얘가 막 호기심이 막 장난이 아니고 이 상상력이 막 진짜 뛰어나네. 얘 굉장히 그 엄마 닮아서 그런지 예술적인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얘가. 야. 그리고 너왜 이렇게 잘생겼냐? 니네 엄마가 예쁜데 진짜 그 예쁜 엄마의 아들이다 진짜. 너 그리고 얘가 보니까 인기가 많네. 그리고 친구들이 아주 그냥 주위에 많어. 아, 그냥 친구들이 그냥 주위에 아주 많아가지고 그냥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아주 그 자질이 넘치는 아이네 얘가. 하나님 우리 이 귀요미 귀요미야 이 승찬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찬이가 키즈클럽에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서 정말 입에 말씀이 꿀처럼 달아져서 이 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면서 사는 평생에 이 꿀을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여주면서 살면서 인도하는 그 아이로 자랄 것을 축복하면서 정말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너는 말씀이 꿀처럼 되게 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꿀처럼 되게 하는 축복처럼 이 세상에 축복은 없는 거야. 그 꿀을 그 말씀을 꿀을 다른 애들이라도 나눠주면서 살아라. 네. 너만 혼자 네. 누리지 말고. 어우 이놈 귀여워 죽겠어 얘. 고맙습니다. 너뭐또또 있어? 간증할 거. 없어요. 오케이. 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우리 나 아주 한방 날렸다 그냥 진찬이가 이 아주 저기 저저 제일 어린 애가 나와서 이 아주 빛내줬네 그냥 이 키즈 클럽을. 그다음에 또. 자 우리 이제 주니어 클럽으로 아니, 갑니다. 주영 김 주영이나. 아 주영이는 아마 저기 저 주니어 클럽일 거야. 아니야, 주니어 아닌데. 아? 아니라고? 그제? 아무튼 막 주니어든 키즈든 다 나와. 자 주니어예요, 순서대로 주니어. 합니다. 예, 뭐, 뭐야? 주니어예요, 주영이. 주니어래잖아. 아, 주니어. 딱 보면 몰라, 아빠. 딱 주니어 클럽. 보면 애가 성숙해 보이잖아. 자 주영이 나와. 아, 주영이부터 해. 아니야, 잠깐만. 지금 순서대로 합시다. 여기 정현이의 아들, 저기 뭐 정현 모세. 간사님 아들, 우리 모세. 모세부터 합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모세. 네, 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킹덤 모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킹덤 모델이야. 우리 ABM 킹덤 모델 저기잖아. 이제 ABM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어우, 치고 잘생긴 그럼. 모세 해봐. 아들이야? 자, 이렇게 미라클 스쿨을 하면서 박사님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배우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재정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백만장자 모닝 루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부자들 뭐? 모닝 루틴 이래서 아침에 어떻게 아침에 생활하는지, 맨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런 게 백만장자.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부자들의 생활 습관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이부 자리 정리를 한후 10분 명상을 하고 5분 동안 땀나게 운동하고 찬물에 목욕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30분 책 읽고 하루 계획표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나도 9월달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분 명상 대신 10분 방언 기도를 하고 30분 책 읽기 대신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고 있을 때 아침 일찍 우연히 이현숙 간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간사님께 백만장자 모닝 루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간사님이 함께 줌에서 성경을 읽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함께 성경을 읽고 내일부터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 30분에 줌으로 성경을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같이 줌에서 성경 읽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새벽 6시 30분에 연숙 간사님과 줌에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 제가 한 대박. 달 동안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부자가 되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 처음 일주일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함께 성경 읽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달 동안 배운 좋은 습관들을 계속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성경 읽어주신 연숙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야, 진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반응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뭔 일을 하실 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는데 너한테 그럼 백만장 이게 백만장자 이게 원다고 해서 에이 저건 나하고 거리가 멀지 뭐 이렇게 될수 있거든. 근데 너한테 그게 와닿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너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거든. 너한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말씀이거든. 그게 그냥 눈에 안 들어와. 저건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너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 이거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되는가 이런 저런 걸 습관을 따라야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네가 이렇게 그거를 마음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미 일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막 백만 년자가 되게 어떤 스킬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노한데 그 창조주가 그 역사를 이룰 때 된다라는 걸 네가 또 캐치했고 그래서 아, 이 정말 이 비결은 정말 역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게 정말 네가 분명히 세워졌다라는 게 무엇보다 정말 정말 좋네. 정말 우리 저기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이 클럽을 이 저 야 학교를 진행하니까 제가 아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진짜 뭐 잠을 안 자고 맨날 뭘만을 시켜 이것만 연구하니까 너무 나는 진짜 나 이렇게 진짜 우리 남편이 뭐를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걸 난 결혼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울 때 그래서 막 새벽에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거의 잠 안 자고 그냥 또 뭐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또 3시에 수업을 하는 거야. 꼴딱 새는 거야. 그리고 또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되고, 아빠, 우리 이제, 요번에, 6기에는 학교 접어. 뭐, 그렇게까지 하냐. 자기 그러다 몸 상하겠다. 저는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잠 안 자고 했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연타로 내가 이게 해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피곤하다는 소리도 안 해. 그 이거 신나서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리더로 기르고 싶은 이 열정이 그걸 진짜 나는 우리 딸한테 정말 저렇게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을 정말 이 딸보다 이게 진짜 이 아이들한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식한테 대한 그거보다 이 아이들 이 킹덤 아이들을 어떻게 리더로 키워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끌어가게 하는데 이 열정은요 우리 남편이 가진 열정은 진짜 못 말려요 지금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근데 안 피곤해? 뭐 안 피곤해 괜찮아. 그리고 또 우리는 저기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밤을 새고 또 이거 가거든요. 제가 또 극성스러워. 그래서 우리 남편 한 2시간 정도 자게 하고 이거 또 락클라임 가요. 가면 조금 그날은 조금 못하더라고 나보다는 또 피곤하니까 근데도 또 쫓아가요. 나 잘 거니까 혼자 갔다 이렇게 안 해. 생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모세가 그 열심히 우리 저기 에브라임 박사님의 기름 부음이 쏙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 모세가 정말 1호 이 정말 우리 에브라임 박사님 제자로 이 부자 클럽으로 되겠다. 진짜 우리 남편은 정말 우리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부자로 여기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자, 물질적인 부자 이게 두 개를 다 부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는 게 정말 이 거기에 대한 이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거든. 그래서 그거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 열매가 하나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대신 얘기해 주네. 정말 우리 남편은 또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 원래 그런 것도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그 모세 또 할 말 있나? 응.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세가 정말 주님 이런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랬는데 아멘. 아버지 이 소원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 소원을 계속해서 조금씩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가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저 필요한 하나님이 이 백만장자가 되는 이 지혜를 정말 주님이 숨겨놓은 이 비밀들을 정말 이 계시를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다 풀어놔 주시옵소서. 이 계시를 지금 믿음으로 제가 풀어놓습니다. 아브라함 박사님과 제가 이 아이에게 그 계시를 다 풀어놓습니다. 아멘. 지저스 네임. 할렐루야. 오케이. 자 계속 진행한다. 우리 모세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오케이. 자 또 누군가? 주영. 오케이 주영이. 아 저 주영 김주영 자매님 딸. 김이라. 희라. 희라. 아니. 아 김이랑 엄마구나. 김이라가 엄마야. 그러면 주영이가 딸이야. 헷갈려라. 김주영 딸이라 그러면은 김주영 엄마 딸 이렇게 또 헷갈리잖아.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김주영이는 몇 학년인가? 앤스 엄마 옆에 와. 같이 듣자. 누가 좀 꺼줘요. 저기 음성 좀.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클럽에, 주니어 클럽에 들어와서 뭐, 바뀐 게 뭔지 한번 간증해줘봐. 예전에는 그냥, 마냥 그렇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주니어 클럽을 하면서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커지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긴다. 오, 할렐루야. 그게 그럼 저기가 본인한테 이제 어떻게 변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가 그 믿음이 와서? 일단은 좀 화도 줄어들었어요.
하도 줄어들었고. 짜증나는 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좀 왔어. 옛날에는 그게 별로 그냥 머리로만 막연히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너가. 네. 그렇구나. 참 재밌어? 그래서 클럽 하는 게? 처음에는 사실 그 재미있을진 몰랐는데 직접 해보고 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어.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참 긍휼이 많은 아이다. 사랑이 많고. 너가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한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분뇨가 막 일어나면 네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지혜가 너한테 있는 것 같아. 너 참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너 자기 얘기들 너한테 많이 하지. 아, 네. 미주알 고주알. 그런데 너한테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너한테 프리퀀시가 편안한 게 있어. 그래서 너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게 있어.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참 잘할 것 같아. 앞으로는 그 세라피스트 이 브레인 이런 감정 세라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짭이 돼. 왜냐, 그건 컴퓨터가 못하는 거거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뤄주는 이런 심리를 다뤄주는 거 이런 걸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 상처 치유 막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하면 내가 볼 땐 너가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들어주는 거에 아주 능숙한 그런 아주 이 은사가 있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게 정말 뜻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야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감동이 옵니다. 아버지, 이 딸에게 정말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을 아버지 다 자기가 무엇인지 어떤 인생의 목표가 정말 조금씩 진짜부터 생겨야 될 텐데 아버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딸이 공부해 나갈 때 필요한 지혜를 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지혜가 올지어다. 그래서 이 미라클 클럽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사랑이 더 증가될지어다. 사랑과 지혜가 증가될 것을 믿고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군가 화이팅. 주영이 이제 더 많이 간증이 나올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최가은이 우리 주니어 학생이면서 우리 키즈클럽에 간사도 하고 있나요, 요즘? 네. 우리 여기 이 가은이는요, 간사님이에요, 벌써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주 일찍부터. 1호, 그 우리 미라클 학교 엄마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이 사실 미라클 1호 학생이기도 합니다. 엄마 옆에서 주워들은 게 이게 계속, 보통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은 거예요. 지금 오기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게 얘가 가은이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아이들이 엄마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노는 거에 관심이 많지. 테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지. 근데 이 아이가 참 기름 부음 받은 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엄마 옆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아니 엄마 공부하는데 그 어려운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옆에서 붙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아이예요. 우리 ABM이 슈퍼내추럴한 그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 그냥 기도 안 막 되는 애예요. 얘는 그냥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은이 요즘 어떻게 무슨 간증을 하려나 오늘은?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 더 이뻐지네, 가면 갈수록.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1학기 때는 반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반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엄마와 기도를 하고 제가 뽑히지 않더라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뽑히면 더더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간사님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반에서 열심히 준비한 회장 선거 영상을 같이 보는데 저희 반에 3명이 나가고 전체에서는 8명이 나갔었는데 제가 제일 반응이 좋았고 티였어요. 그래서 내일 선거 발표가 나오는데 뽑혔으면 좋겠어요. 안 뽑혀도 속상하지만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회장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나님 정말, 야 그래, 나는 네가 너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싶다. 응?
네가 돼야지. 너처럼 빛을 비추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가 어딨어 요즘. 너의 목표가 네가 뭐 잘난 체하고 이런 거보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가 정말 어떻게든 이 기회로 빛을 비추고 싶어서 지금 그런 중심이 너한테 있지 않냐, 그지? 우리 선포해줘. 하나님,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안정해졌다면 이거를 싹 마음을 바꿔갖고 이 아이로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좀 미리부터 정하셔서 뽑았다면 이 아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뽑혀졌다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정말 혹시 안 뽑혔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다음번에는 꼭 될 것으로 믿고 이 아이를 또 주님 상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해주셨어서 하지만 지금 혹시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 딴 애가 되고 이 아이가 안 되고 딴 애가 되면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만약에 혹시 이 잘못 이 마귀가 싹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을 뽑아놨다면 지금 이 종이가 바뀔지어다. 초자연적으로 바뀐다. 가은이로 발표된다. 가은이로 발표된다. 가은이로 발표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일어날 것을 끝까지 우리 믿는 거야. 그냥 그럴 때 우리가 가은이가 정말 놀라운 일을 거기 학교에서 펼쳐낼 것을 믿고 주님이 믿어주시고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뽑혔습니다. 뽑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정 누군가 이제 이번에 가윤이, 오케이, 가윤이가, 정미 선배님 딸, 가윤이가 아주 그냥, 얘가 또 우리 미라클 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가은이 닮아가지고요. 엄마 옆에서 몰래 몰래 듣다가. 가은이가 딸이고 정미야. 맞죠? 아유. 아닌데 정미자매님이 우리 학생인데 네, 정미자매님의 학생이고 정미자매님의 학생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거꾸로 얘기했어? 어머 내가 정신이 없냐? 정미자매님 딱 학생인 거 알지? 우리 학생 중에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가윤이가 난 그렇게 얘기 안한것 같은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가윤이가 정말 이게 엄마 몰래 집에서 나 이런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이뻐? 아니 무슨 애들이 그렇게 엄마 하는데 무슨 관심 있어요 요즘 애들 텔레비나 보는 데 관심 있지 게임이나 관심 있지 뭐 이런 애들은 정말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르게 쓰실 것 같아.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 난 진짜 난 너무 이쁜 거야. 몰래 몰래요 이 엄마 옆에 정미자매님 옆에서 몰래 하다가 엄마가 들통내 버려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나와서 엄마 있는 데서 그냥 그 화면에도 비춰서 들어라. 그래서 요즘은 아주 대놓고 들어요. 내가 수업료도 안 받고 내가 진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아이인데. 그래 우리 가윤이 얘기 좀 해봐봐. 제가 그첫 번째 이거 중요한 큰이 소리가 좀안 좋네. 좀더 크게 크게 가까이 대고. 제가 첫 번째 주니어 클럽에서 그 성경 하고 주니어 클럽을 하면 과제도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랑 그 선포문을 녹음해서 올리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원래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밤 11시까지 하기에는 너무 늦고 하니까 아침에, 차라리 아침에 해가지고 빨리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리자. 제가 원래는 기도할 시간보다는 성경 읽기도 귀찮아하고 성경을 이걸 왜 읽어야 되지 했는데 성경을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침에 그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가 과학 시험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과학 시험을 잘 보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공부도 한 상태로 갔는데 그 과학 시험에서 10점이었어요. 10점이 올라갔어? 네. 저 원래 과학에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부로 인해가지고 친구들의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뒷담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위에 있는데 내가 혼자 공부 못하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공부를 잘해가지고 왕따를 안 하고 거기 소외를 해가지고 관심받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전 올라가지고 그 왕따 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 왕따했던 것을.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셨구나. 나에게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구나.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외면했었어요. 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성경 말씀 왜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 왜 들어주시는 걸까 해가지고 외면했는데 이제야 알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 할렐루야. 와, 놀랍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 얘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말씀도 있고 이를 갔더니 과학 성적이 10점이나 올라갔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가 성적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왕따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와서 사과까지 안 되는 거 와, 아니야. 세상에. 근데 네가 공부를 못했다라는 건 비정상이었어, 사실은. 왜냐면 너는 굉장히 하나님이 너한테 되게 지적인 머리를 준 애야. 내가 볼 때, 너 되게 지적인 애야, 사실은. 그거는 네가 이제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눌리고 네가 마음의 자존감도 약하고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이 네가 못한다고 생각을 아예 어렸을 때 해버렸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하나님이 원래 너를 창조할 때 굉장히 지적인 이 예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너를 만든 애야. 그리고 내가 너를 딱 얼굴 봤을 때 너는 수학과 이공계 쪽을 되게 잘하게 생겼다라는 딱 나는 그런 직감이 왔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너한테 이렇게 만들어놓은 브레인이 열리기 시작해. 왜냐면 그 하나님하고 직결되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뒤돌아서잖아. 그러면은 그게 풀려지지가 않아. 근데 네가 하나님이 이미 너한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너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렬될 때그 하나님한테 너한테 원래 만들어놓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마음이 들어. 10점 올라간 건 시작에 불과하고 너가 굉장히 공부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고 아이들이 너한테 비결을 물어볼 거야. 너 옛날에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 그 비결이 뭐야? 하면서 아마 물어볼 때 너는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거야. 내가 진짜 너한테 그냥 하는 예언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100% 된다라는 게 나한테 확신이 있어서 너한테 하는 얘기야.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감으로 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두고 봐. 너 공부 굉장히 잘할 거니까. 특별히 수학과학 이쪽으로 너 되게 자신 없었지. 너 그쪽으로 되게 잘할 거야. 왜냐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주신 은사가 있어. 너한테 그쪽에 이게 있어. 너한테 그런 머리가 있는 아이야, 네가. 근데 네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원래 됐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아? 오케이, 가윤이. 이제 무슨 소린지 알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나가봐. 놀라운 일이 금방 다음 달에 너가 간증할 때도 아마 놀라운 간증을 할 거야. 너는 아주 이렇게 뚝뚝뚝 성적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제 찌지지지지 이게 아니라 뽀! 꼭 점프하면서 올라갈 건데, 네가 공부를 할때 이해력이 막 생길 거야. 이해력이 하나님 저런 초자연적인 이해력을 지금 붓습니다. 초자연적 이해력.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딸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혜가 더 출중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아이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썸파느라, 썸파느라, 맞네. 아멘. 너가 많은 사람 놀랍게 할 거니까 두고 봐라. 선사님 말이 틀리 나왔나?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소윤이. 소윤이. 안녕하세요. 소윤이. 소윤이 어서 와. 소윤이는 누구 딸인 거? 저는 최미영 엄마 딸입니다. 아, 미영녀매님 딸. 그래.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 같다.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예 성경에 한계다.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너가 지금 미국에 사는 거지? 아니요. 저 한국에 살아요. 하소. 미용자매님이 미국 사는 미용자매님이 아니고 난 자꾸 헷갈려 얘네 엄마. 오기 얘 미용자매님. 얘네 엄마가 누군지 자꾸 헷갈려가지고 나를 실수하게. 오기 그럼 엄마 옆에 안 미용이. 계셔 혹시? 왜냐면 미용이가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자매님 또 있어서 내가 헷갈렸던 거야. 옆에 안 계시 얼굴 좀좀 보여줘 봐.
일자매야? 어, 미용자매님.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 얼굴 좀 닮았다. 닮았어. 어. 아, 저는요. 그 저번에 에미코 선교사님이 저희 그 스쿨 할 때 오셔서 성탄식 하시는 그 뭐지? 최후의 나레이션 방... 하면서 했지. 내가 수업을 한번 했지. 주니어 학교에서. 네. 그거를 어. 하시는데 그게 되게 실질적으로 다 와닿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막 이렇게 막 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랑 또 막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발을 씻어 주셨다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상상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느껴지고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상상이 돼. 원래 옛날에 상상이 잘 안 됐었는데. 네. 와, 놀랍네. 그 상상이 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는 왜 이렇게 너를 보면 네 안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그 부어주심이 참 그 은혜, 네가 그 이름을 은혜로 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이다. 라는 마음이 오네. 여러모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와. 은혜가 너한테 임했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진 게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한테.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런 게 또 이렇게 그게 어린애들이 내가 그런 성찬식의 나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동으로 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 감동으로 왔다는 게 참 이쁘다. 그래서 네, 그랬고요. 이제 학교하면서 뭐가 얻어지는 것 같아? 우리 주니어 학교하면서. 아, 저 아브라함 박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미래를 주로 아시거든요. 미래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방식을 되는지.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견하시는 거를 이제 듣고 또 이제 저희가 지배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면서 그런 거를 배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는 미래에 말하고 표현하고 질문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기도도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박사님이. 그랬는데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담대하라 말을 말하는 거 어렵지 않게 이런 기도를 이제 우리 이제 에브람 박사님이 이런 사역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미래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또 영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 자신감 생기라고 이런 거 할 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우리 에브람 박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네. 학교에서도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 네. 발표하고 그런 거? 저기, 네가 그래서 잘 누리고 있구나. 근데 소영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오늘 이렇게 너를 보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든. 이제 말세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핍박도 많고, 크리스찬들을, 이런 그 타협하게 하는 게 참 많은데, 너는 이렇게 심지가 탁 있어갖고,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일으켜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면서 너는 네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한테 심지가 강해. 내가 보니까 너는 네가 이렇게 야리야리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너한테 심지가 강해서 뭔가 이렇게 뚝심이 있어 하나 딱 정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왔다 하는 애가 아니야. 네가 보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귀한 게 있어 너한테. 그래서 그 네가 이런 여기 이 미라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리더십도 배우고 거기서 자신감도 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주위에 흔들리는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경고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런 망대 같은 망대처럼 경고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감동이 온다. 그리고 너한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임해서 정말 네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선하심이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너가 신뢰하면서 간다면 너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감동이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경고케 하면서 그렇게 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살기를 바래.
아제? 아, 주님 그렇게 우리 이 딸이 정말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 가운데서 이 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정말 흔들리는 자들을 세우면서 가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망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아멘. 자 이제 다 끝났나? 우리 이제 이러다가 우리 저희 두 분 간사님 준비된 거 듣지도 못하겠네. 예은이. 자 이제 예은이로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저기 두 분 간사님 아주 준비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 자, 예은이가 얼른 그러면 간증하고, 네,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대학 입학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주니어 클럽 간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두 천군 천사와 같이 이렇게 화성되어서 갔고, 또 공부한 거는 다 기억나라 했는데, 이제 공부한 대로 나와라 했는데 그 문제들이 다 제가 공부한 대로 그리고 예측을 한 대로 다 나왔어요. 오늘 문제가. 오, 와 아이고야. 우리 간사님들의 여러분 주니어 클럽 간사님들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돼야지 클럽 간사가 되죠. 아무나 우리 간사 안 시켜요. 여기 아주 이 경쟁률이 뛰어납니다. 이 간사 되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한 기수만 다 이렇게 바뀌지만 이번에 이제 5기 학생들 중에서 뽑힐 텐데 어떤 분인지 이제 뽑힐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헷갈렸던 문제도 여쭤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금방금방 답을 써서 오늘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간사님들이야, 그렇지? 이분 간사님들 선포했더니 그 선포대로 되고, 야 정말 우리 너 우연자매님 딸이냐?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네. 맞지? 어, 나 맞췄잖아, 네. 뭘? 어, 나 맞췄다, 맞췄다. 그러면 우연자매 저 두 명이. 어, 딸이 둘인 거야. 저 어떻게 딸? 네. 아까 동생이었었던 거야. 근데 네.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붕어빵처럼 닮았냐? 우연자매님, 너 동생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서 내가 금방 알아봤어. 응. 우연아, 너는 예술적인 감각이 진짜. 예은아, 아, 내가 우연이라는 말이야. 우연이 엄마지, 진짜. 내가 오늘 왜 이러냐? 왔다 갔다 한다. 엄마가 따라와. 어. 야, 저기 예은아, 너는 그 예술적인 감각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 음악성, 뭐, 이 미술성, 이런 여러 가지 창조성.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너는 그쪽 디자인을 해도 뭘 잘할 것 같고 음악이나 뭐 그림 쪽으로도 잘할 것 같고 너는 그쪽으로 아주 하면은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너한테 공감이 오냐? 너 그런 쪽을 좋아하냐? 네 이번에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봐봐 성경사님 그런 거 잘 알지? 성경사님의 은사야. 이게 누가 은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분별되는 거. 너는 아주 뛰어날 것 같아. 너는 진짜 이렇게 AI가 해도 창조적인 거 못 하거든. 얘네들이 세팅되어 있는 거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적인 걸 하는 아이들이 이 땅을 잡아. 예, 여기 이 땅을 리더로 가거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한테 오는 그 창조성은 이 세상에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창조 오는 거는 게임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너는 주님하고만 딱 붙어갖고 그분 사랑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잖아. 너의 인생 그냥 보장됐다고 주님이 그러신다. 야, 그렇게 계속 번, 나가. 야, 두 번째 간증은 뭐야? 네, 두 번째는 이제 친구 중에 항상 무당집을 가고 점집을 가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지갑에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 어떡하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그래서 네 정말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성령 불로 막 지지고 막 붓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갔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괜찮아져 있더라고요. 와, 얘가 네. 그냥 아주 영역까지 생겼네 그냥 그 영적인 엄마 옆에서 그냥 기름부음 받아가지고 이 니네 엄마 근데 학교하면서 바뀌었냐 좀? 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응. 진짜 그 이 분노 게이지가 항상 100에서 99였다면은 지금은 10 정도? 와, 10, 진짜. 20? 네. 이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건 이거 진짜 인정이라고 봐요. 제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야 우연자매님, 아, 제가 칭찬합니다. 이 학생인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딸한테 이런 칭찬을 들었다니.
아, 너 혹시 저돈 먹은 거 아니지? 저 뇌물 먹은 거 아니지? 그래서 얘가 영역까지 생겼네. 아주 그냥 엄마, 그 엄마가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엄마잖냐, 아들의 엄마가. 그 엄마의 그 기름 부음이 너한테 그대로 간 거야. 그래서 너한테 그런 그 엄마한테 그 믿음의 또 은사가 뛰어나거든. 근데 너한테도 그 은사, 믿음의 은사가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런 일을 한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이 창조적인 머리도 더해고 계속 긍정적으로 애들한테도 말해주고, 너 자신한테도 하고, 가족한테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네가 세워진다라는 감동이 온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아니, 선방! 또세 번째 또 있어? 얘기가 있어. 아니, 아니, 세 거기 많아. 빨리 번째는 끝내. 우리 저 간사님도 기다려. 또 다른 친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항상 복통이 오는데 병원을 아무리 가도 대학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도 안 듣고 했는데 하루는 밤에 자기 전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배안 아프게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로 그 시간에 배가 아팠었다가 어느 정도 몇분 지나고 내가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그냥 말의 권세와 치유까지. 야, 너는 뭐 그냥 뭐가 될는지 진짜 참 대단하다 진짜. 앞으로 정말 아멘, 아멘. 진짜 빛이 반짝반짝하다.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키즈와 여러분 이제 주니어를 봤잖아요. 여기 그 간사님들 한번 다좀예좀손좀 들어봐요. 우리 여러분, 이 주니어. 간사님들의 얼굴 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이 간사님들의 이 노고로 인한 이런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 우리 학교도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7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간사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수고들이 없으면 우리 남편이 아무리 박사님께서 잘해도 혼자 이렇게 돼갈 수가 없는 아, 거예요. 예, 간사님들 손 들고 나와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간사님들한테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다 쳐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간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달라는 격려의 박수. 더 기름 부음, 이 박수 칠때더 기름 부음이 갈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열 배나 열 배나, 우리 간사님들한테 기름 부음이 열 배나 열 배나 열 배나 열 배나 갈지어다. 그리 될 것을 믿고 하는 선바누라 선바누라. 네, 우리 간사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간사님들의 이 정말 이 열매들을 여러분들 볼때참 흐뭇하죠. 우리 간사님들 간사할 만하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섬기고 바쁜 중에 이거 하는 게 힘들지만, 이제 뭐 이제 오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간사님들 준비 마음이 먹고 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우리는 매번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또 이분들이 계속 천년만년 안 해요. 이번으로 끝내야 되고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기 학생들도. 자,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사미엘 간사님과 이은미 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진짜. 아, 진짜 오래도 기다렸다. 오늘 간증 뭐 조금만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다 시험 보러 갔다 그래서. 아, 근데 우리는 뭐 되게 딴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뭐또 우리 이두 분은 이거 뭐야. 또 이거 완전히 프리퀀시 팍팍 올리면서 이 주니어 간사답게 그냥 아주 딱또이이 아주 그냥 이 저것까지 딱 하고서 나오셨네. 우리 저번에 이두 분들이 굉장히 사역을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안 올려져서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간증은 다 듣지 못할 것 같지만, 여기 하시는 것 때문에, 하여튼, 간증은 뭐또 카페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해주세요. 뭘 네, 준비하셨는지.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는 주니어 간사 기쁨, 미아리예요. 저희가, 주니어들이 MZ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잠깐의 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또 주니어들 기쁘게 하려고 이제 간사님들은요, 연애 만민 연예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영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또 창조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Drop the beat. 신나는 목요일 밤 투나잇 우린 주니어 간사를 하지. Yeah.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지. Yeah. 세계 최대 미녀 절대 미녀 기쁨 위에 나가신다. Hey.
나는 하나님의 것. 예! 너는 하나님의 악을. 그 누구도 우리 막을 수 없어. 사단 마귀 저리 꺼져. 부부 태평양으로 훨훨훨훨. 사단 마귀 저리 꺼져. 믿고 아브라함 함께하는 신나는 목요일 밤. 예! 아주 별걸 다 준비하고 진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게 우리 이게 주니어 강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창조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영빨만 있어서는 안 돼 진짜. 아유, 수고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해주세요. 가요. 아, 저희가 일단 준비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저희가 준비한 그거 사역은 그 용서 치유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와 화해를 가지고 용서 치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용서 치유. 용서 치유. 오케이. 네, 근데 저희가 짧게 간증을 조금씩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일단 미라클 주니어 간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주니어 간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기 전에 저부터 이제 처리돼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제거되어야지 아이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부모님이 저의 삶에 저의 신앙에 개입을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난 혼자 할 거야. 난 혼자 해볼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난 혼자 신앙을 해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게 독립적인 마음이 많았구나. 나 혼자 해보겠다라는. 네, 자기 의가 많았어요. 그쵸,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볼 때 나 혼자 하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느 날은 교회에서 책을 보는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갑자기 터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저를 용납하시나요? 저도 저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저를 용납하시나요? 아, 이런 되게 분노가 많았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온전히 느끼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고 부모님이 용납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직하게 기도를 했구나. 정직하게. 하나님이 한날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안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계속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부모님이 용납이 안 되고요. 제가 용납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저도 안고 계신데 반대쪽 팔에 저희 아빠도 하나님이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의 영혼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도 힘들어요 라는 그런 영혼의 울부짖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영혼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부모가 아니라 같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둥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저희를 가족들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속 위로하심이 계속 느껴졌고 또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귀신의 영이 부모님의 인격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벌써 30분이 넘어서 사역해 줄 내 시간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짧게만 간증하고 간증은 사역이 너무
하역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오늘 간증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 좀 앞으로는 정해서 한 5명 이런 식으로만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 하고 싶은 사람 하게 안 하고. 왜냐면 사역하시는 분들의 총맞춤이 많이 왔는데 사역할 걸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용서에 대한 사역을 해주시겠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럼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별로 없는 강의로 여기서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예.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용서에 이걸 뚫어주는 이런 이거 사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실은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이은비 간사님하고 삼일 간사님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에요. 네, 다 이분들이 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많았던 분들인데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역인 것 같아요. 참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아직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사역을 두 분이서 같이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분이, 예, 왜냐면 충분히 우리가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35분 남았거든요. 네, 35분이 아니라 25분 남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용서 치유를 하려고 했던 모토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거든요. 마음밭 기경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게 마음속의 상처들과 돌들을 빼내야지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테마를 잘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사역을 더 받고 싶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간증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엘 간사님께서 찬양의 방언의 BGM을 해주시면서 함께 같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엘 간사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하세요. 미엘 간사님 준비한 거. 네, 각자 그 삶 속에서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 대로,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 세대대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뭐 고통스럽거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나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세션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보자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그 자녀, 어린 자녀하고 그런 그게 막힌 것들이 좀 깨지는 일을 제가 한 것보다 이렇게 또 이분들이 실제로 저는 옛날에 경험한 거지만 요즘 신선한 기름을 받은 거잖아요. 신선하게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하고 이래서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은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네,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좋은 밭으로 아버지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눈을 감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금 나의 마음을 열어두고 성령님을 환영하시면서 함께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든 상황들, 내가 힘든 부모와의 관계나 힘든 자녀와의 관계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함께 지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들을 조명시켜 달라고 먼저 성령님을 같이 환영하시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아 내 나라 내 나라
요와 요와 로와 레 로와 레야라 로와라 레라야라 주님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와야 나 아프다고 힘들었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정 그리고 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말해드리고 띄워드리고 음성어 좀 해주세요. 누가 음성어 틀어놓고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슬퍼하셔도 되시고 충분히 눈물 흘리셔도 되시고 하나님 나 아팠어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엄마가 미웠고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아빠가 미웠고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자녀가 미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정들을 이 시간 충분히 하나님께 말하고 토해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용서의 영을 풍풍 용서의 영을 부어넣습니다. 용서의 영을 풀어넣습니다. 용서의 영이 이 시간 용서의 영이 풀어졌죠. 미움의 영, 아 분노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영은 다 떠나갈지요. 이바라바라바야 이라바리바라라 이라바리 시크나바라바레 아로리가 나라바시다 시크타라라마카 아로리라라나바 우와 지저스. 그 대상을 생각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 맛있었다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아이알리시아 용서하셨습니다. 로아이알라라라 용서해요. 용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요. 놓아라 나에게 십박을 주고를 던진 그 사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아파하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사랑할래요. 나도 사랑할래요.
괜찮아요.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용서해 그 마음을 용서의 영이 막 풀어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차가운 얼음덩이 같은 가슴에 있는 게 이렇게 우리 삼일 가사님 노래하는데 이렇게 녹아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들이 녹아지는 게 보여요. 나야라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모를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용서해요 사랑의 영이 가득 이벼 후하라 주님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회사 사람을 저주하고 입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님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제 속에 있는 분노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한 원망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분리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분리의 영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분리시킵니다. 분노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태워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축사가 지금 되고 있네요. 제 것이 나오고 아닙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 사망을 모두 떠나갑니다. 사망은 모두 사라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멘. 불리의 영은 떠났죠.
리리리리리 유복하여 거짓의 영혼 떠날지어다. 가정에 임하는 분노하게 하는 것도 예시로 떠나가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돌들이 빠져나간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좋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루와 가이아와 쇼와이아 랄랄랄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똑똑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빠져나간 자리에, 아버지 폐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덮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좋은 밭이 되기를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이곳에 부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다시는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이렇게 그 얼음이 녹여진 그 거기에 이렇게 연한 아주 핑크빛인데, 이제 사랑을 얘기하잖아, 핑크 같은 거. 이렇게 그 사랑의 너울이 그 이렇게 녹아진 이 큰 얼음덩이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가운 게 아까 찬양하는데 이렇게 녹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의 그 사랑의 너울 같은 아주 핑크빛인데 진한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투명한 핑크 같은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너울처럼 쉬 하늘에서 이렇게 살포시 이 그 얼음이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런 그 자녀와 부모와의 그 분리시켰던 영들이 드러나고, 예, 이게 이렇게 분리되면서, 아, 용서의 영이 서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마 이렇게 꼬였던 오해들이 많이 풀리는 오늘 그런 세션이 됐다라는 감동이 옵니다. 정말. 아, 또 뭐 감동 두 분이 하시면서 오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끝 마무리를 우리 남편 간증은 안 들어. 네, 간증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혹시 한 분 간증 하실 분 있으세요? 한 분만. 아, 아 미영 자매. 최미영 자매님. 부모님하고 이제 엮인 그런 거 푸는 거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시어머니 뭐 이런 거 다 이제 저한테 묶여있던 거, 저한테 상처 주신 분들, 그런 분들 상상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화풍이 나오면서, 이제. 소리가 이번에... 이렇게 다 안 좋아. 조금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귀를 이렇게 대게 한다는 거는 말을 어머니 쉽게 한다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상처를 줬던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이게 풀어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 게 감사합니다.
벽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생 이렇게 느낌 들었어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 됐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듣고 그냥 이제 끝내죠. 예, 예, 정미자매님. 죄송해요. 눈물이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아니, 그, 저기, 해 주시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이혼을 하신 그 과정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용서를, 그가 갑자기 그게 막 스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되게 컸던 것 같아. 아, 하나님 이제 드러내셨구나. 그걸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이렇게 앙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올라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올라오게 했나 보다.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30년 전에 저희를 놔두고 이혼을 하시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버림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성장하면서까지 저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치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받은 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끊어놔야 돼, 진짜. 그래야 저주가 내려가지 않게.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사님한테 감사해서. 네. 이분은요, 학교 하면서 정말 부부 사이가 좋아지신 분이에요. 맨날 싸우고 살았는데, 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이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자꾸 잘 키우고, 여러분 아이 사랑하죠, 아이들? 그럼 아이가 부족하다고 아이들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면,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좋은 어떤 그, 프리퀀시 가운데서, 예. 근데 자기들은, 본인들은 하면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막 윽박 지르고 니네들 왜 싸우냐. 여러분, 부부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들 회복되는 게 오늘 진짜 간증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아직도 아이들이 싸우고 그렇게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아이들 탓하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정미 자매님이 많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주면서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저렇게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볼 때 너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려고 오늘 드러내신 것 같아요. 오늘 다 온전히 그 앙금의 끝에까지 바닥까지 있었던 게 다 치유됐음을 믿고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아멘. 그 우리 3일 간사님과 이은비 간사님 나오세요. 축복해드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끝내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은비 간사님과 3일 간사님이 이렇게 짧지만 되게 강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환상이 보였고 우리 3일 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기름부음이 많이 이렇게 이 용서와 사랑의 기름부음이 흘러나오는 게 정말 보여졌고 우리 3일 간사님이 참 정말 상처 많았는데 정말 많이 해결됐다. 이 소리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정말 우리 이은비 간사님도 너무나 정말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고 저 독립적이고 진짜 거역적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렇게 또 자존감이 확 올라가서 이렇게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확신이 온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돌보면 다음 세대가 너무 세워질 텐데 교회에서 정체성이 없는 선생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있는 분노가 아이들한테 퍼버지고 아이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ABM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손을 뻗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이렇게 간사님들이 회복이 돼서 또 이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까지 또 퍼져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이 윤비 간사님과 이 삼일 간사님을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정말 리더로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이 더 웃겨 죽겠어. 어떻게 앞으로 더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삼일 간사님과 이 의은비 간사님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자기들이 받은 상처가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런 정말 이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또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 보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자랐나 이런 부모 밑에 자랐나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정말 이 학교에 오게 하시고 여기서 회복이 되면서 정체성이 오면서 이 받은 상처들이 다 지금 파워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파워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이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두 분의 간사들을 통해서 이 간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 아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정말 이 세워진 아이들이 또 회복이 돼서 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는 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 축복의 연결 통로로 이 딸 두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멘. 이 똑같은 마음을 품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아멘. 아버지 이 킹덤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데 아버지 정말 그런 쓰여질 수 있는 이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배우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배우자가 속히 눈에 띄게 해주시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더 강력하게 이 킹덤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두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남편과 제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숨어있는 배우자는 어디 있느냐? 빨리 올지어다. 하나님이 준비된 이 배우자는 빨리 나타날지어다. 아멘.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준비된 사역자다. 이 두 분들에 대한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하는 이 남자 형제님들은 빨리 연락을 저에게 하길 바랍니다. 이 ABN에. 알렐루야. 준비된 사역자. 정말 이 두 분을 만난 사람 대박 맞은 거야. 대박 맞은 거야. 정말 누가 볼지. 어? 어? 이런 대박이 어딨어. 진짜. 알렐루야. 준비된 사역자는 속히 끌려 자석처럼 끌려올지어다. 아멘. 끌려올지어다. 이 후리콘 씨가 풀어놓습니다. 이 두 분한테. 이 하나님 말하는 짝이 그냥 저절로 끌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정말 사역이 더 엄청나게 강력한 사역으로 정말 이게 둘이 합해지면 훨씬 강력해지잖아요. 정말 아멘. 주님이 아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네. 119명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남편의 이 재정의 축복을 받고 정말 주무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우리 남편이 정말 진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정 축복. 언제 될지 몰라. 오늘이 내가 이날이야 하고 여러분 잡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께 되는 거야. 될 때,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그랬죠. 될 때까지. 자, 우리 남편이 축복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사역,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을 멸시하고 재정은 복되지 않은 거라고 하고 주여 만원으로 취급함으로 저 우리가 힘들어했는데 주여 이 만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고 절대로 이 돈이 우리한테 컨트롤,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짓밟으면서 갈 수 있지만 그거를 다스리는 자 주여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 다스리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동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여 마음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주는 축복으로 모든 것도 이 당신이 주는 능력으로 주여 돈도 벌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신명기에 주여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당신의 주는 그 힘으로 주여 이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도 함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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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속히. 속히.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모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여 이 땅에서 실제화된다. 재물이 실제화된다. 실제화된다. 여러분 것으로 빨리 받으세요. 우리 학생 중에서도 자기 걸로 된다. 받아서 실제화된다. 그때 목욕세션 끝나고 풀려진 분들이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실제화된다. 지저스님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재정의 축복이 밀렸다. 올지어다. 다 올지어다. 지저스님 못 받던 월급도 찾았고 못 받던 돈도 받고 지저스님 그리고 월급은 올라갈지어다. 월급 올라간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월급 올라가라. 지저스님 재정이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여 매출이 두 배로 뛸지어다. 두 배. 킹덤 재정 안에 있습니다. 두 배. 킹덤 재정 안에 세상의 재정과 관계 없습니다. 세상의 재정은 지금 뭐 주식도 떨어지고 난리지만
하나님 징검 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위아라라 아니면 용돈으로 주여 우리 주니어 학생들 그다음에 키즈 학생들에게도 재정의 축복이 함께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걸 옆에다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주여 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나 이게 언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쌓이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쌓여 믿음이 조금씩 자라. 근데 오늘 왠지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언제 생길지 몰라. 그때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간증들을 통해서. 정말 저번 주에도 몇 건의 간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재정 간증들은 잘 이렇게 안 써요. 카페다. 근데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을 때 내가 해달라고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번 주는 왠지 나 이렇게 에브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봤는데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왔대요. 그 된 분들의 간증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근데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쌓였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열리는 거라서 그때까지 여러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예.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오늘 스케줄이 진짜 꽉 차 있어요. 아주 하루 종일 만나요. 어제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우리 팀원 중에서 누가 보냈는데 아 이분이 그냥 여기에 림프가 보고 여기 혹이 생겨갖고 이렇게 침을 삼키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혹이 여기 크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진짜 이런 거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되죠 당연히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이분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할지라도 속으로 여러분 연기를 좀 더 잘 하셔요. 연기를. 아, 킹덤 연기를 하셔요. 킹덤은 거짓말이야. 아주 이게 정치성이면 그게 돼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제 후리꽃이 딱 보니까 왠지 될 것 같은가 봐. 당연히 공명이 잘 돼요. 그래야 공명이 잘 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지지도 않고 이러고서 그냥 비비하면서 보냈는데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진대요. 만지도 않아요. 뜨거워진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했나 봐요. 이분이 이렇게 만지더니 눈이 이따매졌어요. 이따매졌어. 나를 나 마스크하고 있는데 막 끌어. 이게 없어졌대, 혹이. 그러면서 춤을 막 일삼키는데 아프지도 않다고. 자기는 이 의사를 놀래치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예약하고 하고 친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 예약하니. 왜냐면 제가 한 달에 다 찼거든요. 제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다 찼어요. 이거 좀 껴달라고 사정을 해갖고 제가 늦은 시간에 제가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늦게까지. 이번에 오늘도 제가 원래 한 2시에 내려가야지 되는데 오늘 늦게까지 제가 하루 종일 진짜 엄청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킹덤 안에 사인이 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킹덤 안에 거하면서 우리 일주일 또 뒤에 만나길 바랍니다. 킹덤을 여러분한테 풀어놓으면서 킹덤의 프리퀀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놨습니다. 특별히 우리 키즈와 주니어들을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굿나잇. 쉬드리.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